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디어 3탄, 기다리다의 3탄. 이제 2탄에서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랠리나 게임 상황에서는 이런 공이 오지 않는다. 그럴 때 내가 이 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밀은 바로 넥스트 스텝입니다. 넥스트 스텝이 말 그대로 이 왼쪽 다리,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죠. 뒷발이 스윙을 하면서 따라 나오는 동작을 이야기하는데, 이 동작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3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지는 공을 수월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이 넥스트 스텝이라는 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넥스트 스텝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입문자에서 이렇게 발만 세우는 거를 배우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쉽게 연습 방법은 한 스윙을 발을 들면서 5에서 10cm 정도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끌고 오고 놓는다. 그러면 따라가는 공에서 이제 끌고 오고 놓고 다음에 대한 리커버리가 이루어지겠죠. 사이드 스텝으로 인한.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잘못 치시는 분들은 따라가서 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른다리를 빼시고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다음에 대한 준비 동작이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넥스트 스텝을 꼭 필히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자, 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공이 그런 상황에서 빠지는 상황에서 올 때 공이 이동하면서 쳐야 된다. 왜? 우리 테니스는 정적인 스포츠가 아니고 동적인 스포츠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치시는 거를 많이 치셔야 돼요. 근데 3탄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이 멈추는 동작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따라오는 빠지는 공이나 뭐 짧은 공, 그리고 길게 오는 공, 몸쪽 가까이 오는 공이 처리가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범을 보시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테린이들이 잘못된 동작이 나오는 여러 가지 예시의 상황을 드리고 나서 올바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멈춰 놓고 치시려고 하는 자세가 있죠. 가서 우리가 배운 대로 멈춰 놓고 이렇게 치려고 하면 지금 타점 자체가 어때요? 이미 내가 가서 자세를 잡고 거리를 맞추고 멈췄을 때는 타점 자체가 이미 늦어버려요. 우리는 움직이는 공을 칠 건데 나는 가서 자세를 멈춰 놓고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배운 자세대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보다 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가시면서 내가 빨리 자세를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잡으시죠? 따라가서 막 이렇게 양발이 동시에 딛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죠. 왜? 시간상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자꾸 조급해. 자세는 잡아야 되겠고 공은 쳐야 되겠고, 공은 근데 날아오고 있는데 테이크백부터 스텝, 거리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쓰려고 하시니까 어려우신 거죠. 그러면 이런 공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공이 빠지는 공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넥스트 스텝,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넥스트 스텝을 이용해서 나가면서 치시는 거예요. 나가면서 내가 멈추지 않고 거리를 나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공의 정점을 찾고 나가면서. 지금 제 왼쪽 다리를 잘 보시면 지금 스윙이 어때요? 공이 가면서 조금 더 사실 이 스텝을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약간의 우리가 스퀘어,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 발의 엄지발가락이 일자를 향하는 이 스퀘어 스탠스를 약간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빠지는 공을 전제로 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어떻죠? 거의 크로즈에 가깝죠. 근데 우리가 크로즈는 말 그대로 몸이 다치잖아요. 다치면 어떻게 해? 열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스윙이 항상 70-8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왼다리가 따라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테니스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공을 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다음 공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다음 공을 또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대한 리커버리에 대한 생각을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편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앞에서 맞춰야 되는 임팩트를 많이 사용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스탠스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크로즈 스탠스는 내가 임팩트 자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타점 자체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에는 어떤가요? 많이 불편해 보이죠,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는 공을 처리하기 위한 오픈 스탠스를 형성하시면서 조금 더 내 몸이 정면을 향해 있는 이 편과 이어지게 되겠죠. 오픈 스탠스를 사용하면 이제 이런 스탠스가 되겠죠. 그러면 앞서 제가 크로즈로 닫았던 공보다 타점이 어떤가요? 조금 더 앞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겠죠. 많은 분들이 백핸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백핸드는 오히려 크로즈 스탠스를 잡으셔야 돼요. 이유는 백핸드는 타점 자체가 투핸드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원핸드는 해당이 되는 상황도 생기지만 되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투핸드 자체는 타점을 뒤로 당겨놔야 되기 때문에 ATP 프로 선수들도 크로즈 스탠스를 닫아놓고 넥스트 스텝을 사용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핸드는 그만큼의 타점이 앞으로 한 손이기 때문에 타점이 앞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오픈 스탠스나 러닝 스텝으로 내가 조금 더 정면으로 몸을 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빠지는 공만 오진 않겠죠. 상황에 따라서 짧은 공도 올 것이고 긴 공도 올 것이고 몸쪽으로 오는 공도 올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을 때는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발이 안 들어가고 멈춰놓고 이 거리가 계산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러닝 스텝, 넥스트 스텝이죠.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면서 따라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짧은 공이 온다. 들어가면서 임팩트. 긴 공에 대한 넥스트. 다시. 긴 공이 오면 넥스트 스텝이 뒤로 빠질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뒤로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공. 몸에서 가까운 공일 때도 이 다리가 빠지면서, 자, 내가 스탠스를 잡았는데 가깝기 때문에 빠져나가면서 이 넥스트 스텝을 활용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뭐 내 몸에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빠지면서 칠 수 있지만 완전 몸 정중간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페더러가 많이 사용하는 스텝 있죠. 오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치는 러닝 스텝의 반대 개념이죠. 이런 스탠스도 형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이 어떤 상황에 공이 오더라도 이 다리가 따라 들어가면서 움직이면서 쳐주는 샷들을 치셔야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대처가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